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구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 성경의 중심 사상이며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므로 반드시 안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립하고 이 기회에 정리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 11조라는 것도 구약에서는 의무적 조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레위인들은 특별하게 성막을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뭔가 자기 땅이 없어요. 안 줘요, 하나님께서. 왜냐? 나머지 땅에서 11조씩 거둬서 주라는 의무사항이에요, 11조가. 구약에서는. 왜 그러냐면, 아니, 성전을 건축하다가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굶주리다 보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말라기에 나오죠. 내가 11조를 내한테 주면은 내가 너에게 돈을 쏟아붓지 않냐 보라.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의무조항이라고 구약시대 때. 근데 신약시대 와서는 그 의무조항 아니에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해.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지. 절대로 헌금에 대해서 내가 얽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여기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 각각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전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진심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심 무엇으로 표현해야 상대방이 알아줍니까? 돈입니다. 우리가 내놓는 돈은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나의 진심이요, 나의 목숨이요, 나의 성품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내 짜투리 담은 천이라고 내놓는 거는 이건 내 피와 같은 거예요. 이거 나의 전체를 내놓는 거라고. 그렇죠? 액수는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가 천을 내놓으면 거기에 나의 모든 정성이 쏟겨져 들어가는 거예요. 나가서 땅 파봐요, 천원 나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를 내놓는 행위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체를 내놓나이다 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심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헌금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 결심이 없다면 흥금술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제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8장 7절부터 9절까지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케 하기 위해 주신 것으로서 흥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예요. 은혜라고. 예,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은밀하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10분의 1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따지면 왜냐하면 이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은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지? 그건 돈을 돈으로 보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돈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는 증명이 바로 11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이 바로 11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돈을 들여서 30, 60개 불풀려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내게 주신 상급이에요. 그게 내가 가진 자예요. 가진 자라. 가지지 않는 자를 구제할 때 내가 가진 자예요. 하나님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